안녕하세요. 이민현, 양력 10월, 우리 GT생을 말하는 거예요. 48년생. 이분들은 10월달에 유난히 자신감이 없을 거예요. 그리고, 뭐, 남들한테 가시하거나, 뭐, 결혼 표지를 이 사람들은 했다가는 큰일 날 거예요. 왜냐면, 좋은 달이기도 하지만 나쁜 달이기 때문에 판단력을 잘해야 될 것이고, 60년생. 모든 문제는 시간이 해결할 테니까 내가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말 거. 뭐 문서라든지 그런 걸로다. 조금 문서가 이분들은 한 12월이 돼야지 문서로 해결할 게 넘어가요. 그러니까 때문에 10월 달에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무난할 듯 합니다. 그리고 72년생. 대인관계에서 너무 힘이 들어요. 너무 내가 구설수에 많이 말려들어 있고 나는 저 사람한테 잘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상사나 밑에 부하 직원들이 나를 그렇게 따라주는 달이 못 되기 때문에 한 11월 달을 좀 조금 양보를 해서 11월 달을 좀 내가 보는 경향이 봤으면 좋겠고요. 84년생 자신감을 정말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. 이분들은 모르는 너무 똑똑하나 내 자신감이 없어서 내 자신감으로 인해서 조금 나를 망치는 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96년생 하려고 뭐든지 노력을 하나 내가 이달만큼은 내가 좀 미뤄야 돼요. 왜냐하면 남들 앞에서 내가 날랄랐다고 까불었다가 내가 오히려 구설수나 시비수 남들하고 다투는 달이 많이 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내가 저 사람도 잘해야지 하는 게 오히려 더 못하는 달이 될 거란 말을 하는 거니까 조금 한 단계 내 마음을 좀 낮춰갔으면 좋겠습니다.